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부산 시내 200여 곳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. 김영춘 후보는 서구의 전통시장과 삼광사 등을 돌며 광폭 표심 행보를 이어갔고, 박형준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한 표를 호소하며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. 박준호 기자입니다.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. 부산 20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. 주민등록증이나 여권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등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다른 시도의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를 하러 앞둔 오늘,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서구 해안시장 입구에서 유세전에 나섰습니다. 김 후보는 시장이 되면 수협 중앙회와 함께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루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서구 일대 해안가에 보행로를 만들어 수변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서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런 발전하는 서구로 만들어내겠다. 김 후보는 부산진구 삼강사와 부산 항운노조도 방문해 불자들과 노조원들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.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정권 심판론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안철수 대표는 오구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면 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박 후보는 안 대표의 야권 통합 추진으로 하나의 팀이 되었고 정권 교체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꼭 확실히 단디 보여줍시다.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내일, 김영춘 후보는 동래구와 사구 등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, 박형준 후보는 기장군 일대에서 홍준표, 김은혜 의원과 합동 유세를 벌입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